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그 유튜브를 애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저 바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을 이제 한 3일 앞두고 이순신 장군의 유적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통영, 고성, 공룡박물관입니다. 이 공룡박물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다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 전망대 갑자기 여기 왜와 있는가? 제가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 보시죠, 카메라. 예, 카메라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저기 전함이 하나 보이시죠? 저 전함에 지금 공룡이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리고 저기 저 멀리 저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금 녹색 건물, 집담한 건물 같은 거 보이시고요. 왼쪽에 회색의 창고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저게 뭐냐 하면은 이 조선소 그 도크입니다. 배를 저기다가 그 가둬놓고 건조를 하고요. 또 그리고 그 배를 출항시키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왜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그 통영 고성에서 벌어졌던 사천해전, 그 사천해전에서 그 민관군 합동작전, 이 조선 아마 임진왜란 때의 첫 번째 민 백성들과 그다음 관, 그다음 조선 정부와 세 번째 군, 그리고 뭐냐 이순신의 전라 좌수영, 요그이 전라 아 전라 좌수영, 예, 그쪽이 아마 작전을 벌인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죠. 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뭐냐면 저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됩니다. 아니, 저쪽을 비추실 필요는 없고요. 저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육지입니다. 바다가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일본 스파이가 여기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왔을 때에 일본 군을 접대하던 조선 기생 하나가 저 그림을 그리러 온 스파이임을 간파하고 저 그림을 밤에 술이 취해가지고 자는데 빼돌려서 그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바다로 막혀 있는 그 육지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이렇게 통하는 해협처럼 이렇게 바꾸어 놓았던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크게 쓰일 것이 아닌데 진짜로 바다로 여기 길이 있는 거고 외국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그 부하 부대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저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오나? 들어오는 이 와중에 이순신 장군의 배가 완전히 왜선을 격침시키게 되고 그 왜선을 격침시키는 데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순신이라는 다른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광명에 있는 무이공 이순신 장군이신데요. 이순신 장군께서 이쪽에 요 수변공원, 지금 이쪽으로 한번 붙여보시죠. 여기에 배를 숨겨가지고 계시다. 옛날에 여기가 갈대밭이었다 그래요. 그 숨겨가지고 계시다가 튀어나와서 패잔병들을 전부 다 배에 태우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그 패잔병들을 전부 도륙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저기 바닷 마을 같은 거 보이시죠? 바닷 마을. 저 바닷 마을로 외군들이 여러분 살아서 저기 올라가게 되면요, 저 마을 주민들이 전부 도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찌르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찌르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무찌르고 가는 데 와중에 패잔병을 남기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오른쪽에 저 끝에 보이는 산이 하나 있죠. 저게 구절산이라는 산인데요. 저산 위에 바로 옛날에 그 패잔병들이 집단으로 아마 묻었던 그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그 유적지, 우선 첫 번째 유적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봐봤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같이 와서 애기들도 아마 제가 여기서 유튜브를 찍으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그 합니다. 오늘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다 다시 한번 비춰주면서 이순신 장군의 애민 정신, 그리고 완벽한 작전의 정신, 그리고 민관군 합동 작전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저를 비춰보시고, 자, 전 세계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 1만이 됐습니다.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계속 다가가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특집 첫 번째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역사 강사 백이성 강사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뒤에 보이시는 이 광경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최대 그 격전지 한산도 대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그 아름다운 통영, 바로 여기 케이블카가 있는 바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좀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언제 또 여기까지 올라오겠습니까? 여기가 그 미륵산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지금 표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서 가족들끼리 지금 이렇게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실 한산도 대첩의 이 격전지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좁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엄청난 이런 저 다도해, 이 한려 수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양의 나폴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이 통영 항구의 모습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곳이 지금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그 아베의 무역 전쟁에 가장 확실하게 항일 정신을 보여주시는 이순신 장군,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일제시대 때 두 명이 그 제조명이 됐습니다. 임진왜란 시절에 두 명의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다. 임진정유왜란 때요. 우선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광화문에 계시는 그 충무공 이순신이고요. 두 번째는 그 광명에 계시는 무의공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가능했겠죠. 내가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있는 이름이 이순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 그게 조금 저기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거기 한산도 대첩은 전라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곡창지대를 털고 다시 서울 지역으로 한양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그 불씨를 땡기려고 했던 이 외장의 이른바 도도다카도라 쪽의 모든 전투 의욕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해전사를 연구하는 많은 해군사관학교 교수들은 이 한산도 대첩을 보고 사실상 지금 저기 저쪽 멀리 바닷가 하나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요 지점? 네. 요 지점 바닷가가 아마 그 학익진을 펼친 바닷가인데요. 그 바닷가에서 이제 이 이른바 와키자카, 야사하루 이쪽이, 그 다음에 쿠로시마, 미치우사 이쪽이 완전히 깨지면서, 여러분 그 명량 영화에서 보시면 유승용이 구로사와 장군을 얘기하면서 자기 형의 원수를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한산도 대첩에서 자기 형이 이순신한테 모가지가 잘렸거든요. 이제 주제도 모르고 명량에 다시 덤볐다가 이번엔 동생이 모가지가 잘리는,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우프다. 예, 정말 그런 건데요. 여기는 지금 이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역은 절대적으로 이 왜군들이 깔보고 덤빌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저렇게 섬들이 촘촘하게 박혀가지고 이게 새벽녘이 됐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지역에 자욱하게 안개가 깔린다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승패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외놈들이 너무 무리하게 아마 저 얕잡아보고 덤빈 것 같습니다. 얕잡아보고 덤비니까 그만큼 유인작전에 걸려서 이렇게 깊은 그 다도해 지역까지 아마 들어왔을까요 생각해요. 다도해 지역이 되면 기동이 어렵거든요. 단 대신에 제가 외군의 수장이라면 이 다도해 지역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총이 주력된 무기니까 조총의 사정거리 안으로 그 우리 수군을 끌어들인다 이런 거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다도해가 되니까 바다가 좀 잔잔하죠. 그러니까 조총을 마음 놓고 장전해서 조준 사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순신 장군이 저쪽이 조총이라면 이쪽은 그 뭐 현자총통이라든가 승자총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군에 맞게끔 개량해가지고 쏴대고 뭐니뭐니 해도 하객진으로 이렇게 둘러치는 것 자체가 해군에 있어서는 엄청난 전략 전술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훈련된 병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돌려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 돌려치는 과정에 가운데에는 거북선이 들어가서 아주 일본 놈들을 그냥 작살을 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사실상 수많은 해군 사령, 전 세계의 그 해군사관학교 교수들이 가르치기를 뭐 일본군의 침입은 임진왜란은 사실상 한산도 대전에서 이제 승패가 결정났다. 이건 끝장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면 당장 철군을 시켰을 텐데 부끄러워서라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끝까지 자기 그거를 지키는 걸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싸우라고. 나간 사람 다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애민정신이 없었던.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절대적으로 위민정신, 애민정신, 안민정신을 수군 병사도 모두 조선 백성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외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도 보타니카 하는 게 보이시죠? 지금 8월 13일 오후 3시 37분입니다. 아니 4시 아니면 시간을 잘못 봤습니다. 4시 거의 10분 가까이 됐는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게 오르막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바깥에 약간 그늘에 들어와 있는데요. 바깥에 기온 거의 40도 가까이 되는 가장 더울 때입니다. 거의 열대 지방이 지금 뭐 무색한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거제도 앞바다를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 바닷가가 바로 외도 앞바다가 되겠습니다. 요 위에서 지금 직사광선이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저쪽이 지금 굉장히 밝아, 저 오른쪽이 밝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보고 계시는 이 바닷가는 겉으로는 잔잔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에 영상을 하나 띄울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게 바다가 일렁일렁일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균 장군이 이쪽으로 지나간 그런 바다가 되겠습니다. 어디다 수군 통제영에서 저기 서쪽에 있는 그 거제도 옆에 있는 칠천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 곳입니다. 칠천량으로 처음에 간 게 아니고 가덕도로 갔습니다. 가덕도로 가다가 거기서 도도 다카도라의 수군에 완전히 당해가지고요. 이 한 400명 가까이를 잃어버립니다. 해군을 잃어버리죠. 이곳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타고 온 해금강 3호가 있습니다. 이 너무너무 정말 바다가 일렁일렁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 조선 수군이 여기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가덕도에서 먼저 참패를 하고요. 그 다음이 또다시 우리 그 뭐라 그럴까 칠천량으로 나와서 패잔병들을 데리고 나와서 쉬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도도 다카도라하고 가토 기요마스 고니시 유카나기 그리고 이 와키자카 야사하루 이렇게 모두 이제 공격을 하게 돼서 144척 충청 전라 경상
3도 수군을 모두 가지고 이순신 장군에게 그동안에 좀 밀렸던 이런 한을 그거 하기 위해서 뭐냐면 모두 가지고 이렇게 3도 수군을 데리고 출발했던 그런 원균 장군인데 그 3도 수군이 완전히 여러분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배해서 전파되고 사실 이제 그 가덕도로 갔던 이제 그 이 배설 장군이 처음에 약 400명 정도를 잃어버려 가지고 되게 이 혼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배설 장군이 이 패전에 있어 가지고 좀 개인적인 그걸로 해서 도망을 치게 돼요. 이 도망을 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13척을 남겨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우 여기 지금 해금강 3호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제 외도를 떠나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외도 앞바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등대 보이시죠? 이게 직사광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 이제 바다가 엄청 울렁울렁합니다. 예, 울렁울렁하고 이 울렁울렁하기 때문에 고니시가 도저히 부산 앞바다가 아니고서는 전쟁을 못하겠다. 그래서 칠천량이라고 하는 거제도 서쪽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그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외도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바로 칠천량을 가기 위해서 통제영의 수군 통영에 있는 곳에서 이 내도 외도 앞바다를 지나서 거제도 이 부산 앞바다로 갔던 사실은 이제 원래 전쟁터는 가덕도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가덕도에서 졌기 때문에 칠천량까지 돌아왔던 지금 여러분 해금강의 모습 지금 여기 보고 계십니다. 이 배는 그래서 다시 지금 해금강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외도를 떠나서 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금강의 이런 경치 같은 거 먼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경상남도 그 통영군 아니 통영시네요. 통영시 예 지금 앞바다에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에 통영 3도 수군 통제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도 수군 통제영 Navy Headquarters of Three Provinces 3도 수군 통제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방송의 일환으로 제가 이제 그 요 바로 위에 있는 3도 수군 통제영 사령부 바로 세병관으로 갈 생각입니다. 지금 저 앞에는 건물이 있지만 저 건물은 사실상 최근에 지어진 그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거고요. 우리가 요 3도 수군 통제영 바로 앞에는 저 건물은 이제 충무 데파트라고 하는 건물인데 그것보다는 이 앞쪽으로 거의 지금 요 앞 지점까지 거의 완벽하게 물이 바다가 들어와 있던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주차장이 들어서 있는 이 건물부터 3도 수군 통제영의 막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군 총 사령 본부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세병관 앞에 있는 누각에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각에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바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여기가 통영 앞바다인데 여기 바다가 조금 있는데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여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망루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 아울렛 하는 거 보이시나요? 저 앞에 파란 하얀색 건물인데 파란 테두리 되어 있는 저 건물은 충무 데파트라는 건데 아마 저기까지 바다가 들어왔을 겁니다. 저기까지는 바다가 들어와 가지고 요 앞에서 바로 아마 여기 군선들이 가득 몰려 있어요. 지금 여기는 통영 어항이고 여기 저쪽이 아마 통영 중앙시장 생선회를 팔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통영 시가지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충무시였다가 이제는 통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병관의 셋자는요. 바로 여기 지금 표지판에 나와 있는데 무슨 은하수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병사들을 씻는다.
이 병기들을 씻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 세병관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여기를 지휘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저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예,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보이시죠? 예, 신발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신발 벗고 제가 여기 경내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여기에 이 막대한 수군을 여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 멀리 이제 통영 시내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기가 다 바닷가입니다. 바닷가고 이 세병관에서 정말 저쪽에 보이시지만은 지금 저 위에 거북선 보이시죠? 거북선. 예, 거북선. 아, 정말 대단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세병관에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 여기가 아마 그 수군 절도사, 예, 수군 통제사. 여러분, 저기 절도사라는 게 장군이고요, 제독이라는 뜻이죠. 통제사라는 게 뭐예요? 참모총장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순신 장군께서 처음으로 진을 치셨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고 임진왜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1604년에 여기 세병관이라고 하는 이곳이 정확하게 해군의 총기지로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저기 저 바닷가예요. 저 바닷가에 앞으로 쭉 가보시면은 제가 한려해상수도공원에서 했었던 그 저승당이라는 게 재승당. 맨날 이긴다 이 말이에요. 재승당. 거기에 딱 가보시면 이 수루도 있고요. 이 한산섬이라고 하는 곳에, 한산도라고 하는 곳에 그 수루라든지 재승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최강의 수군을 이끌고 작전을 하셨던 이곳, 통영. 사실 뭐 지금은 그 수군의 모든 중심이 이 경상남도 여러분 진해 이제 진해. 예, 진해인데 뭐 그렇다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오늘에 와서 지금 이 아베 총리의 이런 치졸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는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 외에는 따를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이순신 장군께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모든 것을 대비하셨을까? 여러분, 이 통영이라는 말 자체가 통제영이면 통제영, 그죠? 네, 통제영. 참 그 기가 막힙니다. 이 지금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 작전 참모들이 있던 그런 공간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큰 사령관에 그게 있고 말이죠. 이게 참 이 나무 이 목조 바닥이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만 참 정말 숭고함에 제가 지금 가슴이 갑니다. 이곳은 지금 영상 36도입니다. 여러분, 영상 36도.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앞두고 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편집을 해서 이게 이제 그 되면은 한 8월 적어도 한 20, 한 4, 5일 돼야 아마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되지 싶은데. 그죠? 예. 정말 그 좋은 어떤 자리에 와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아마 보는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지 싶습니다. 임진왜란의 그 흔적, 정유재란의 흔적을 찾아서 오는 그 이야기, 경상남도 통영, 항일 그 시대의 문학의 대표격인 박경리 여사의 토지의 그 장소이기도 하고, 그죠? 예. 마 정말 우리 통영 하면은 역시 동양의 나폴리인데 한때는 이 동양 최고의 군항이었다라고 하는 거. 예, 군항이었고 바로 이 조선 왕조가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기가 수군 통제영으로서
위력을 발휘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가서 지금 여기가 뭐 햇살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가 또 그리고 상당히 그 제가 거제에서 지금 휴가를 보내 가지고요. 통영 중앙시장이라는 곳에 바닷가에 딱 오니까 아 여기는 이제 매립지고 정확하게 그 바닷가가 있는 그 세변간의 모습이 딱 들어오네요. 예, 여기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 수군 총사령부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아, 여기 그 뭐 전설의 작전 참모들 여기 많이 있겠죠. 예, 이렇게 쭉 해서 여러분들께 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저기.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거북선 머리 보이십니까? 거북 모습. 어떻게 그렇게 그 엄청난 거북선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냈을까? 사람이 말이죠.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이 철갑선. 경남 통영이라는 곳에 있는 이 거북선의 모습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역광 때문에 조금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예 보이시죠? 여기 기둥이 그리고 이제 기둥 안으로 살짝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력전함이던 판옥선을 개선해서 이 거북선을 지금 저 위에 보시면 저 위에 뚜껑에 침이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일본군들이 늘 이렇게 그 작사를 걸어가지고 쇠사슬을 걸어서 땡겨가지고 이렇게 널빤지를 놓고 이렇게 우르르 넘어갔습니다. 땡겨오는 동안에는 조총부대가 쏘고요. 그 다음에 널빤지를 오기 위해서는 일본이 원래 검도가 유명하잖아요. 그 칼을 뽑아들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해적질도 하고 뭐 수군도 그렇게 하고 그게 일단의 전통적인 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라는 거죠. 이렇게 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디에 여기에다 다 애워 쌌으니까 총을 쏴도 어쩔 수가 없죠. 가까이 왔을 때 야포가 발사되면서 외군이 끝장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라설 수가 없죠. 저 위에가 철심을 박아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백전백패 외군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왜냐면 근데 원규는 왜 졌는가? 어제 제가 칠천량에서 이게 그 내도 외도 그 거제도 앞바다 거기를 가서 봤습니다만은 우선 거제도는요 굉장히 물결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이 안 됩니다. 고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저기 뭐가 있냐면은 이 근접 타격전에서 그렇게 이순신이 거북선을 활용하면은 무조건 자기네들이 진다라고 하는 걸 도도 다카도라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시마즈라는 애를 시켜가지고, 예, 여기, 이 거북선에다 그냥 포를 쏘게 만들어버린 거죠. 가까이 가지 말고, 예, 전통적인 일본 수군의 그 전법을 무시해버리고, 가까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총을 쏘게 만들어가지고, 그 총을 쏘니까 어떻게 되죠? 총 쏘고 대포 쏘니까 거북선이 다 침몰할 수밖에 없었고, 예, 정말, 원균 장군이 그때 그 패전이 너무나 뼈 아프지만은, 명량해전이나 노량해전은 거북선 한 대도 없이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수군 통제영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던 시간 즐거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노량의 해전으로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의 이번 어를 찾아서 떠나가는 임진왜란 당시에 임진정유왜란 당시에 그 이순신의 발자취 역사 강사 백이성입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시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남해대교고요. 이쪽에 보이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신노량대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제 계단을 따라 쭉 올라왔는데 바로 남해고속도로 쪽에 있는 이 노량교차로 그쪽에서도 노량대교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이 노량대교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이시는 지금 이 엄청난 이 바다가 저쪽이 이 바다 저기 바다 보이시죠? 저기 섬들이 있는 저 바다가 바로 1598년도 11월 19일 날 밤에 여러분들 벌어졌던 임진정유회란 제일 마지막 전쟁 바로 노량해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량해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 이 바다가 이렇게 저쪽에 관음포부터 여기에 노량해협까지 이렇게 엄청난 규모가 되어 있는 것 같죠. 실제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외선 약 뭐 이게 백과사전 같은 데는 약 500여 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50여 척 정도 되고요. 이 350여 척 우리 쪽에는 조명연합군 명나라의 진민제독이 이끄는 명나라 함대하고 우리 쪽에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삼도수군 통제영에 소속된 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오후 4시 한 10분경 3시 47분부터 4시 10분경에 통영 삼도수군 통제영인 세병관을 갔다 왔고요. 지금 차로 약 90km를 달려가지고 90km를 달려서 여기에 떴습니다. 제가 노량에 이렇게 왔는데요. 순천 지금 들어가는 입구고요. 사천을 지나서 왔습니다. 사천.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하면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97년까지 규슈에 있는 시마즈 가문이라는 가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시마즈 도 요시히로가 이거를 결국에는 이 규슈에 도요토미 군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도요토미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군사를 출병시켰습니다만은 그 군사를 출병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이제 있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졌거든요. 이 져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하면 자꾸 옆에 이게 공지가 떠서 여러분 손가락으로 제가 자꾸 이렇게 합니다. 아 유튜브 공지가 참 많이 뜨네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인터넷을 다 끌 수도 없고 여기 지금 바람이 엄청 불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 경남 사천을 시마즈가 1587년에 조명연합군 4만 명을 무찌르면서 격파를 합니다. 사실 이 시마즈가 이 후방에서 격파를 함으로써 울산의 가토 키요마사 군대가 2차 울산성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을 부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죠. 거기 후방에서 이렇게 쳐주니까 전방에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마즈 군대가 계속해서 항전을 하려고 하는데 8월 18일 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이 조선에서 전부 다 철병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 조선에서 철병하려고 하는데 8월 25일부터 정확하게 8월 25일부터 어마어마한 협상이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오고 갑니다. 그 협상이 오고 가는데 11월 19일 전투가 벌어지는 때까지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오리 이원익, 서해 유성룡, 그 다음에 선조 임금, 명나라의 그 진린제도 뭐 이런 애들, 뭐 그 다음에 그 가도 키요마사 고니시 유카나기 이런 애들까지 다 동원돼 가지고 서로 뇌물을 주고받고 막 명나라에서는 여기서 그만두자 그러고 아주 난리를 치거든요. 그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이순신 장군에게는 그런 개수작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리 이원익 정승, 당시 도체찰사였던 오리 이원익 정승에게도 이러한 개수작은 통하지 않고 명나라 진린제독이 뇌물을 받아 먹은 것까지 명나라에 가가지고 전부 다 고발하겠다라고 이원익이 협박을 하자 드디어 명나라 황제가 야 이건 안 돼 전부 싸워 이래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절대 한 놈도 살려보낼 수 없다. 이 원수를 갚기 전에는 절대로 이 항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만둘 수 없다. 500여 척이 한꺼번에 이 순천만 쪽으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왜? 순천에 고니시가 있으니까 그 고니시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뭐 구출하기 이런 거는 여러분 그거는 축에도 못 들어가요. 이거는 장군 하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사천성에서 승전을 하고 있던 시마즈 군대를 네가 도요토미에게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가서 이순신을 부수고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350여 척이 가가지고 고니시를 구출하겠다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순신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성웅 이순신 장군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해역을 한번 보실까요? 이 해역에서 지금 저녁 7시, 지금 여기 석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석양이죠. 7시 15분입니다. 현재 시각. 11월 19일, 1598년 11월 19일, 밤입니다. 밤. 낮에 하지 않고 야간전으로 벌어졌습니다. 야간전으로 벌려야만 조선 수군을 물리치고 고니시를 구출할 수 있으니까 시마즈가 작전을 건 거예요. 그래서 시마즈는 약 50여 척만 살아 돌아가는 아주 대참패를 당합니다. 명나라 진린제독도 저기 여러분들 저 앞에 보이십니까? 저 관음포 앞바다까지 도망을 갔다가 그 관음포 앞바다에서 시마즈 군대에게 포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진린제독이 포위가 되든가 말든가 우리 이순신 장군이 가만히 있어서도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서 그걸 구출하세요. 구출해가지고 데려오세요. 이러다 보니 작전에 걸리셔서 고생을 하시다가 요 지금 남해대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 남해대교 여기 있는 밑 쪽에서 적의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경남 사천해전에서 어깨 관통상, 왼쪽 어깨 관통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물이 흘러가지고 매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서해 유성룡 선생에게 쓰는 편지 그리고 난중일기에서 늘 하소연하시고 괴로워하셨던 장군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다시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또다시 들어오는 이 총탄은 어떻게 이건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운명을 달리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연세도 지천명의 나이 50을 넘어서서 이 상처를 이기기에 좀 힘드셨던 나이입니다. 야간전에 혼전 속에서 어딘가선가 날아 들어온 유탄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아군의 어떤 사기 저하를 우려하셔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셨던 위대한 성웅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격전지 저쯤이 아마 돌아가신 그곳이지 싶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쪽으로 돌려. 예. 여기가 아마 돌아가신 곳이 싶습니다. 여러분 8월 24일 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누구보다도 불합리한 조정과 누구보다도 불합리한 그런 그 부하 장수들을 데리고 64전 64승 큰 전투로 하시면 31전 31승의 대승을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상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적지인 노량에서 유튜버 역사 강사 백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